왔어 얘들아?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뭐 우리 어제 뭐 배웠는지 기억나? 어제 선생님 브라질 조금 가르쳐주시다 끝냈던 것 그렇지, 포르투갈어 조금 했지. 같은데. 네. 왜냐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라틴 아메리카 특강을 들어갈 거니까. 아, 특강. 1편이 이제 브라질 편이야. 퀴즈 하나 내면 또 뭐가 있을까? 개가 포르투갈어로 뭘까? 가두. 가뚜는 고양이. 가뚜는 고양이야. 까. 까, 까로? 까로, 까, 까, 까먹었니? 까먹었니? 처음에는 이제 브라질 이제 여행, 그러니까 국내 여행, 어떤 지역이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해 줄 거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보이는 게 이게 이과수 폭포. 내가 이과수 폭포다. 폭풍. 이과수 폭포. 유명하지 여기. 알지 여기? 알 거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그럼 그 북미에 있는 거. 죄송합니다. 그 북미에 유명하지. 나야가라 좋아. 나야가라 북미에 있나? 까먹었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남미 하면 이제 이과수 폭포. 여기가 이제 독특하게 나야가라도 나라 두 개에 걸쳐져 있잖아. 캐나다, 미국. 여기는 세 개에 걸쳐져 있다. 세 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브라질. 악마의 보이는 사진이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사진이다. 악마의 목구멍. 이게 제일 유명해. 이과수 폭포 하면 여기를 무조건 봐야 되는 곳이야. 악마의 목구멍 포어를 뭡니까, 선생님? 그건 타먹었니? 자, 그두 번째로 보이는 게 여기가 이제 오우루프레뜨라고 하는 지역. 광산도시야, 광산도시. 브라질판 골드러시가 일어났던 곳이지, 여기가. 막돈금 찾으려고 금 터졌다고 막 달려가서 금 캐고 막 이랬던 곳이야. 이런 여기가. 그래서 뭐 금과 관련된 그런 유적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또 많고, 광산과 관련된 유적지도 많고, 박물관도 많다. 그리고 성당 교회가 많지. 브라질이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그 성당 안에 금으로 막 이렇게 장식해놔, 여기가. 그래서 엄청 예쁘다, 여기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갔던 데가 이제 살바도르 지역, 여기. 교과서에서 나왔을 거야, 한번. 살바도르. 약간 좀 흑인 분들이 많은. 정확히 배웠네. 맞아. 약간 흑인 분들이 좀 많아, 여기 곳에. 그 이유가 뭐냐? 여기가 이제 식민지 수도였어. 포르투갈 시대. 포르투갈 식민지 때. 노예도 무역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아프리카에서 흑인도 넘어오고, 그다음에 정착을 한 거지, 나중에도. 그래서 좀 흑인 분들 좀 많아. 그래서 문화라든지 춤, 뭐 음식, 이런 것도 좀 살짝 아프리카 스타일, 아프로 느낌 나, 살짝. 솔직히 좀 여행이 치안이 아, 중요하잖아요. 치안 중요하지. 혹시 엄청 그 여행 중요하지. 가서 뭐 무슨 일 없었어요, 그때? 여행 가서, 이거는 이제 상파울로에 있었던 일이야. 그때 또 카니발 기간이었어, 카니발 기간. 카니발. 너 알지? 브라질 하면 또 카니발. 우리가 아는 그런 퍼레이드하고 이런 데는, 여기를 보이는 삼보도르모라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주 경기장, 그냥 주 경기장 느낌인데, 여기서 보통 해. 이거 보는 것도 좋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찐 브라질을 느끼겠다, 이걸 느끼겠다 하면 거리로 나가면 돼, 거리로. 거리로. 거리에 뭐 블록킹이라고 할 그런 데를 막 거리를 약간 막아놓고 뭐 이런 뭐 하는데, 근데 거기가 정말 위험해. 내 친구가 이제 거기에 갔다. 5분 갔는데 5분 만에 가방이 열린 채로 핸드폰이 없어졌어. 무슨 일, 자기도 언제 뺏긴지도 모르겠대. 선생님, 저 이번에 그 축구 유학 가는데 브라질로. 아, 너 축구 이야기였어? 네, 축구 유학. 근데 이거 왜 됐지? 지금 축구 유학 무시하는. 아니, 무시라니. 축구. 그래, 축구 얘기해야지, 브라질 하면. 그러니까 축구, 브라질의 문화 얘기하면 빠지자는 게 바로 축구다. 그만큼 축구가 엄청 큰 범위를 차지하고 영향을 많이 줘. 거의 삶그 자체야, 얘들은.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 얘들은 공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공간이 있어도, 축구가 아니더라도 공 갖고 놀아, 어떻게든지. 그만큼 축구도 잘하고, 얘들도. 알잖아, 이제 브라질 국가대표 말해서 뭐해. 누구 있어? 옛날에 호나우두, 호나우지뉴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구야? 네이마르. 네이마르 있지, 막 피르미노도 있고, 막 다비드 루이즈, 너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있잖아. 국가대표는 뭐 말을 하면 입 아프지. 입 아파. 그러면 또 넘어가야 될게 국가대표는 이제 안다. 축구팀, 클럽팀으로 가야지. 축구 자체가 인기가 많으니까 자국 리그도 엄청 인기가 많아. 거기서 한국 축구 안 보고 맨날 영국 축구 보고 이러니까 친구들이 한국엔 리그가 없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왜 해외 리그를 보는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아, 진짜? 그만큼 자국 리그를 만 봐, 얘들은. 정말 알기는 알지, 어느 팀이 있는지 해외에. 그 정도. 그 축구가 어떻게 리그가 편성이 돼요? 아, 그거다. 그 얘기 해줘야지. 그 축구가 땅덩이가 너무, 이게 지도야, 브라질 지도인데 땅덩이가 크잖아, 워낙. 그러니까 전국 리그만 있는 게 아니야. 주리그도 따로 있어.
각 주마다. 주마다. 주마다 팀들이 이렇게 있어. 주마다도 아 엄청 팀들이 많아 막. 근데 그 주에서도 리그제로 이렇게 나눠져서 뭐 몇 부 몇 부 몇 부에서 리그 돌리고 막 경기하고 막 그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 리그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전국 리그만 다루도록 하에. 전국 리그는 보면 이렇게 딱 20개 팀이야. 20개 팀이 있어. 그렇게 해서 승강전을 이렇게 하면서 뭐 리그전을 펼치는데 총 세리아 A부터 D까지 아베세대 1부 리그부터 4부 리그까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승강전을 겨루면서 리그전을 하게 돼. 그리고 또 유명한 거 뭐냐, 이렇게 해서 상위권 몇 팀은 거길 나가. 남미판 챔피언스 리그라고 불리는 아, 그 코파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 거기를 나가. 그것도 열기 어마무시해. 장난 안 장난 아니야 진짜. 영국 뭐 유럽 저리 가라야 제가 그 정도야. 어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 브라질에서 좋아했던 축구팀 같은 거 있어요? 축구팀 내가 좋아했던 팀, 나는 상파울루 FC를 좋아했어. 왜 왜 좋아했었냐면 그 나랑 같이 살던 친구들이 전부 다 상파울루 FC 팀이었어, 팬이었어. 근데 상파울루도 소재를 가지고 있는 팀이 상파울루 FC만 있냐 이런 의문을 또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건 또 아니거든. 상파울루도 크니까 1부 리그에만 관련된 팀이 한 4개인가 5강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상파울루에만 이게 첫 번째로 상파울루 FC가 있지. 두 번째로 꼬린치아스 이런 팀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도 파우메리아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우리한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팀이야. 산투스. 네이마르. 네이마르 때문에 그래. 네이마르가 여기 출신이야. 여기 있다가 바르셀로나로 간 거잖아. 그래서 제일 우리한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팀이지. 그 다음에 이건 좀 신생 팀이야. 원래는 하부리고 있었다가 레드불이 이걸 인수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부 리그로 승격했던 팀인데 레드불 브라강차노라는 팀이 있어. 어 레드불이 브라질에서도 축구팀을 해요? 브라질에도 있어. 하여튼 그렇게 총 이렇게 브라질 상파울루 연고지라는 1부 리그에만 이렇게 팀들이 있다. 그럼 그 축구 경기하면서 맥주 같은 것도 막 마시고 그래요? 어 우리는 어 TV에서 축구 볼 때도 맥주를 마시는 게 축구 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기 때문에 거의 물처럼 마셔 걔들 맥주를. 아 그래요? 아 그럼 브라질 술 얘기도 좀 해주세요. 술 얘기 내가 봤을 때 브라질과 한국은 좀 여러모로 비슷한 면이 많아. 가장 대표적인 게 음주가물을 좋아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좋아해. 어 한국 사람들 노래방 못 가게 하면 막 힘들어하잖아. 브라질 사람들한테는 무슨 일을 할 때 음악을 못 틀게 하면 얘는 미칠 거야 아마도. 엄청 좋아한다 음주가무. 맥주도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상시처럼 마셔. 물처럼 막. 또 너가 얘, 아마 이 얘기 때문에 너가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클 거야. 아마 들어봤을 텐데 여기 까일피리냐라는 아, 칵테일이 까일피리냐. 있어. 들어봤어요. 들어봤겠지. 유명한 거야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의 베이스가 뭐냐. 이게 까샤샤라는 술이야. 까샤샤라는 술. 이거는 사탕수수로 만들어. 약간 럼주 계열이긴 한데 이건 또 독하다. 원액으로 마시면 39도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싱켄타이 웅이라고 해서 가장 대중적인 까샤샤 종류다. 값도 싸지. 근데 뭐 비싼 거는 비싼 거는 엄청 비싸. 한국에서도 한동 소주 비싼 거 엄청 비싸잖아. 그런 개념이야. 여기서도 뭐 비싼 건 엄청 비싸고 싼 거는 싸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깔피냐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일단은 뭐 까샤샤도 필요하겠지. 과일이 또 근데 중요해. 과일은 보통 뭐 레몬이나 라임을 많이 쓰기는 쓰는데 뭐 다른 과일 써도 돼. 다른 과일 써도 되는데 그걸 일단 짓이겨. 뭐 이런 칵테일 병 안에 이렇게 짓이긴 다음에 설탕을 넣어. 그러고 나서 뭐 얼음도 넣고 까샤샤를 조금 넣는다. 그런 다음에 막 핸들을 쉐이키 막 해. 쉐이키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나오는 것이 엄청 맛있어. 난 이거를 싫어했던 한국인들도 못 봤어. 또 이거 말고도 술 많아. 내가 얘기했잖아. 음주의 나라라고. 이거 말고도 나는 거기서 이제 학생으로 생활을 했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순들 좀 많이 알아. 저렴한 순들을. 그 중에 하나가 꼬로치란 술이거든. 꼬로치. 꼬로치란 술이야. 이거는 베이스가 아마 보드카일 거야. 이렇게 이런 술이 있는데 500ml짜리야. 500ml짜리인데 싸. 한 2, 3회밖에 안 했을 거야. 내 기억에 의하면. 그게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환율을 하면 한 6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 600원이요? 500ml에? 엄청 싸요. 엄청 싸. 진짜 이게 맛있어. 이것도 이렇게 보면 그 향이겠지. 향들이 엄청 다양하게 많거든. 블루베리, 뭐 복숭아, 요구르트, 레몬부터 해서 엄청 많아. 뭐 골라 마시는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싸.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먹지. 600원이 그냥 알코올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아, 그 한 이틀 죽어 이거 마시면. 숙취가 그냥
난 내 생에 이렇게 심한 술을 처음 느껴봤어. 이건 맛은 있는데 좀 조심해서 마실 필요가 있어. 또 이 술을 내가 얘기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너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도 이제 성인이고 이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자, 이제 까뚜아바라는 게 있어. 까뚜아바. 까뚜아바. 뭐 이걸로 해서 이렇게 술을 만드는데, 이게 어디에 좋냐? 나도 몰랐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거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 뭔데? 자연산 비아그라. 남자한테 좋아. 참 좋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게. 예, 설명할 수. 설명할 방법이 없네. 엄청 좋아 남자한테. 그리고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맥주를 많이 마시니까 맥주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맛도 있어. 먹을 만해. 선생님 그러면 저 이번에 브라질 가는데 이제 좀 약간 좀 브라질 외국인 친구들도 이성 친구들도 약간 좀 사귀어보고 싶은데. 이성 친구들. 네, 선생님 혹시 여기서. 그거 하려고 가는 거 아니야? 연애하려고 가는 거 같은데 축구가 아니라? 아니요, 축구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근데 너가 생각하기에 막 브라질 연애, 뭐 브라질 사람과 연애 좋지, 외국인과 연애 좋아. 근데 약간 문화가 다르니까 좀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 좀 있어. 썸 단계가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달라. 왜냐면 뭐가 다르냐면 한국에서 썸을 타 어떻게 타? 그냥 뭐 꽁냥꽁냥 간질간질하게 타고 한 명이서 타겠지? 여러 명이서 타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싸대기도 맞고 좀 그러겠지. 매장도 당하고. 근데 브라질에서 그게 또 가능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너가 너랑 뭐 연애를 하려 해. 그러면 나는 너랑만 썸을 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성들과도 썸을 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 상대방도 당연히 뭐 똑같이 탈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그렇게 뭐 돼. 근데 하다가 만약에 내가 누구 너랑 뭐 진작에 만나겠다. 이제 썸 이제 아니다. 연애를 하겠다. 하면 칼같이 쳐내. 좀 다른데요? 그렇게 한다. 뭐가 달라? 한국이랑 반대야? 뭐가 달라? 그런 게 조금. 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약간 칼같이 좀 잘라내. 그런 건 좀 확실하게 하더라고 애들이.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어땠어? 이번 수업 어땠을까? 좋았어? 저는 상당히 많이 배운 것 같았어요. 네. 모든 나라의 기본,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뭐 그럼 기본이 문화야. 문화만 알면 돼. 이번에 수업 유익했다니까 엄청 다행이고. 그래도 고생했고. 수고했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갈게. 안녕하세요.